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간이 아니온 최성우 원장입니다. 남성 난임 문제로 내원하면서 정액 검사 결과지를 지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지를 함께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은 정액 검사 결과지 해석과 이에 따른 한방 치료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액 검사 결과지에 등장하는 검사 항목의 평균치와 기준치, 즉 커트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치 커트라인은 임신 시도 12개월 이내에 임신 성공한 5개 대륙 12개 국가의 남성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액 검사 결과 중 전체의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이 정도가 합격선이라는 뜻이지 수치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액의 양입니다. 기준치 커트라인은 1.5ml, 평균치는 3.7ml입니다. 정자의 수위입니다. 기준치는 1ml당 1,500마리, 평균치는 1ml당 7,300만 마리입니다. 총 정자 수입니다. 정액량 곱하기 정자의 수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기준치는 3,900만 마리, 평균치는 2억 5,500만 마리입니다. 정자의 운동성입니다. 전체 정자 중에 움직이고 있는 정자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준치는 40%, 평균치는 61%입니다. 다음에는 정자의 모양, 즉 기형정자 검사입니다. 정상 모양을 가진 정자의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합니다. 기형정자의 비율이 아니라 정상정자의 비율입니다. 기준치는 4%입니다. 평균치는 15%입니다. 정액 검사 결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한방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자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자는 고 안에 있는 세정관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세정관 속 정자세포는 정원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제1정보세포, 제2정보세포, 정세포를 거쳐 머리가 응축되고 꼬리가 생기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성숙한 정자가 되는데 이 과정이 약 74일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부고환과 정관을 이동해 외부로 나오는데 또 10에서 14일이 걸립니다. 정자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기간이 대략 3개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액 검사상 나타나는 수치를 좋게 하는 한방치료의 핵심은 신장치료입니다. 신장 중 우측의 신장인 명문은 화를 관측하는 장기라고 하였습니다. 명문의 화가 정충의 번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좌측 신장은 진액의 생성과 순환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정충의 보관과 운반을 담당하는 정액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이는 해부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기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자라는 충이 태어나서 잘 성장하고 무사하게 바깥까지 나가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까요? 쉽게 비유하면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산란하고 부화하는 때는 따뜻한 봄과 여름입니다. 정충의 탄생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것이 명문의 화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깨끗한 물이 일정 수량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좌신의 진액 생성 기능입니다. 정자의 수가 많아지고 건강해지려면 깨끗한 물이 충분히 확보되고 성장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수와 활동성을 높이려면 좌신과 음영문 모두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생식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정액의 양도 함께 늘어납니다. 신기탕, 팔미지향탕 등의 기본적인 신장 처방부터 시작해서 고봉건향단, 오자연종황 등의 처방을 체질에 맞게 투여합니다. 그런데 정상 정자의 비율을 높이는 치료는 방점을 찍을 곳이 좀 다릅니다. 정액량, 정자수, 운동성은 다 정상인데 정상 정자의 비율만 낮은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때는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것이 없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상정자가 적다는 것은 자라는 환경이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이 오염되면 기형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오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다른 장부의 이상과도 관련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형외과 결과지 보는 방법과 이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정자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